아, 벌교 그러면 꼬막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태백산맥 문학관이 있다는 걸 생각이 나고. 꼬막, 예. 꼬막과 뭐 하나 더 붙인다면 뭐 조정현 선생님의 그 태백산맥, 예, 이 두 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벌교는 이제 꼬막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꼬막과 태백산맥. 벌교 이미지 하면 대부분 꼬막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꼬막이 맛있다라는 그런 이미지.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손재주가 많으신 줄 몰랐어요. 이거 하나하나 뜨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태백산맥 문학거리에다가 어르신들의 작품이 말하자면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꼈고, 문화거리에 오니까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교육에 굉장히 흥미도 많이 가지시고, 열정적인 모습에 또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성 블루빌리지 사업의 원래 취지가 지역 주민과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저 또한 이 아줌찬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만나는 주민들 그리고 미래에 보성과 같은 시골로 이주해서 정착하고자 하는 그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서 함께 저희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수 있어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살면서도 미처 몰랐던 벌교의 어떤 새로운 장소도 알게 되었고 하는 즐거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또 젊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이곳에 의미 있는 것들을 살려내려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청소년이랄지 청년층에게 많이 다가서려고 하는 움직임도 정말 감동 있게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친구들도 좋은 영향도 받고 이 영향이 아마도 자기들의 이제 집으로 가거나 터전을 갔었을 때 또 다시 입소문이 나고 또 다시 가보고 싶은 곳 그런 곳으로 좀 이미지 매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이 거리 여기 지금 제가 걸었던 이 거리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정리가 좀 많이 돼 있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벌교 하면은 꼬막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니까 여기가 태백산맥길이라는 길도 있고 동네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골목의 벽화가 영화 중심으로 벽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꼬막 말고도 좀 더 다양한 거를 이제 즐기러 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하나 되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요. 또 그리고 노인이 돈 벌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함으로써 더 삶의 질이 좀 달라졌고요. 이게 저는 다 처음으로 해보는 거여가지고 약간 새로웠는데 마지막에 이제 공연을 해주실 때 판소리 공연은 제가 처음 봤는데 그 처음 본 공연이 되게 새로웠고 또 신기했습니다. 항상 학교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 해봐서 재밌었습니다. 지금 벌교 그러면 대외적으로 태백산맥 문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장소에 대해서 투어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관광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연결고리가 외부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대외적으로 이미지화 시켰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월교에도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교육도 해주시고 또 많은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기회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교에 바라는 점이라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체험이란가 이런 학습 같은 게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라면은 그런 부분이 어느 누구나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젊은 청년 세대도 벌교가 여기서 살아볼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벌교의 생활 문화의 다양성이 계속해서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즘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SNS상이랄지 다양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통한 홍보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 부분 많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조금 더 그쪽 부분에 있어서 눈높이를 조금 더 맞춰주신다면 조금 더 다양한 층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그 확장세가 넓게 펼쳐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훌륭한 콘텐츠나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전라도에 있는 지자체들의 전체적인 느낌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 뭐 이거는 뭐 지역적인 어떤 그런 특색뿐만 아니라 어떤 젊은 층들이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들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다시 그 청년들이 그 세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 청년 세대들한테 좀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벌교에 알려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가야 할 일도 많이 있고요. 아울러서 좀 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 거리를 활성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